오늘도 저희 무한 놀라장을 찾으신 어니 오빠들 생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무한 도전이 마련한 댄스 파티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아마도 maybe 여러분 함께 안 해주시면 DJ석 미워할 거야. 먼저 춤추면서도 수다 떠는 아이 노홍철. 와. 댄스 파티 check it out. 춤이 타서 산만하고 약간 지저분하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춤을 전문적으로 배운 아이가 아니에요. 계속 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직은 일러요. 이 겨울 꽁꽁한 소녀들의 마음을 녹여줄 젊은파 전형록이 노래합니다. 불씨 짧은 아이 무한 단신 무한 꽃미나 오늘 정말 못났다. 보세요 짧은 아이 정말 해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너 짧다 또 하루 지나면 짧다 이미 너무 답답해. 자 지금 소녀들의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소방차 오빠들 출동해주세요. 저기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도 분위기는 뜨질 않아요. 어색한 아이 형도나 오늘 흰 바지 입고 나왔네요. 조심하세요. 속옷 비칠지도 모르니까. 와우 어색하다 했지 어색하다 했지 이 겨울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한 노총각이 부릅니다. 이재민의 갈막길. 안내 말씀드립니다. 실내 아버님이 아드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녹색 자켓을 입으신 아버님이 아드님을 찾습니다. 아드님 집안에 급한 일 있습니다. 카운터에 아버님 연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파티 감사. 지울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내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느니 이어집니다. 어둠이 무서운 그녀 변신은 무쇠입니다. 미국에 마다나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그녀가 있습니다. 김환선 와우. 네가 더 무섭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이 묻히고 와우 생유 베리 마치. 자 신나는 이 밤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 유로 댄스입니다. 마단 타킹의 브라드라 로이 와우 다같이 신나게 이 토요일을 즐겨주세요. 마단 타킹 갑니다. 와우 이 석이 오빠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나게 더욱 더 쉐이킹 와우 와우 Here I am all the time.
어디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아! 터져!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특집은 7080 특집! 그렇습니다. 바로 복고 특집입니다. 예? 여기는 3040, 3040. 3040, 7080 아니야, 3040. 여기 7080이야. 야, 지금 상당히 다리는 길어 보이는데 상체가 지나치게 짧아 보이는 나도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런 청바지를 어떻게 끄덕는지 몰라. 이게 지금 저 스노우즈, 이게 스노우즈. 바로 그 일명 돌청. 돌바지. 예? 돌청바지를 지금 오늘 참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고 정말 참 정말 못났다 오랜만에 정말. 아니 본인은 어떠세요? 예? 아,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데 오늘 제가 주인공 같아요. 왜요? 네. 뭐가 주인공이에요? 아이돌 패션이잖아요. 그 당시 아이돌 패션. 아이돌 아니라 이게 저 순서를 좀 바꿔보면은 그게 바로 본인이 표현하시는 게 나와요. 홍철이 같아요? 네? 사실 롤러스케이트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 우리 세대는 롤러 아니에요, 롤러. 저희는 다, 저희는 롤러죠. 저는 클럽이랑 저 여기서 DJ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멘트 그럼 조금만, 멘트 한번 조금만 보여주세요. 레드 수세마, 디스 마블레, 급 수세마, 그건 돼, 이게. 아, 마이마이가 몇 번 하는 거야? 마이마이는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 파소트 이름 아니에요, 마이마이. 마이마이는 백색장이었죠. 내장용 스피커에 박수전을 튀는. 그렇죠, 사운드, 마이마이. 구독마저 감미롭다. 맞아요. 일단 말이죠, 영어를 좀 해줘야 돼요. Let the gentleman, this is my war. 그게 왜 this is?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는 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웰컴 투 스테이지. 웰컴 투 스테이지. 이 무대, 무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컴온 두 번 때려줘요. 오세요, 오세요. 컴온 닭끼리 히야. 닭끼리 히야는 뭐예요? 닭은 닭끼리 춤을 추고 아, 사람은 닭끼리. 아, 진짜. 네. 닭끼리 뭐라. 아, 닭, 그게 닭끼리 히야예요. 그리고 지바스리로 누가? The best ball. 아니 갑자기 여권은 왜 못 알아봤어요? 지금 못 봤어. 그럼 아, 너무 오래 차지한다 오프닝을. 아 지금 우리도 얘기 좀 하자 지금 놀라 분위기 아니야. 저는 그래도 고릴라 분장에서 다행이잖아요. 제가 튀지도 않아요. 김한선 씨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눈매나. 똑같아요. 아니 그 좀 잠깐만. 김한선 씨 포즈 몇 개만 한번.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내가 지금 DJ 너무 가자고. DJ 하는데 네가 왜 내 독주를 막아? 어차피 네가 왜 내 독주를 막아? 어디 여자를 한 번 때린 거야? 왜 너 기자한테 얘기해 분명 독주를 막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어? 어 이 늙은 아버지 진짜. 야 이 미친 여자야. 아우 나 진짜 안 돼. 야 이런 식 안 돼. 왜 맞는 남편? 어, 김보는 지금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은 뭔지 알아요? 두 분 보세요. 다따디리디 다따다 다따디리디 다따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매여는 송아지 한 마리를 보았소. 아유 진짜 이거 진짜 아유 이거 분위기 좋았는데. 아니 근데 명수 형은 가발을 안 써요? 아 쓰신 거예요. 아, 쓰신 거예요? 아무리 쓰신 거예요. 아니 저 정영도 씨를 왜 송이 벗었어요? 송이 벗었더니 그냥 김한선 씨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김한선 씨 포즈 몇 개만 보여. 김한선 씨 옛날에 약간 눈에 초점이 없는 그런 그래요, 그래요. 이런 눈이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거기에 딱 들어와서 들어올 때부터 입장할 때부터 항상 포즈 몇 개만 보여주세요. 더러워. 포즈가요 지금 어둠이 너무 무섭게 만들잖아요. 다리가 다리 저거. 자 어쨌든 원더전 7080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원더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더전! 아유 맛있겠다. 야 얘들아 먹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깜찍 디젤. 아, 진짜. 아, 디젤이 썩었어. 썩이 썩었대. 아, 나 쟤 때문에 여기 오기 싫어. 썩 좋지가 않다. 아무쪼록 제 타임 끝날 때까지 만드신 방송에 구멍 날 때까지 쭉 주구장창 죽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썩이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썩은 미소가 아닌 환한 미소로 우리 썩이와 끝까지 정말 여러분 약속해 주실 거죠? 사연 소개 약속해 주실 거죠? 아, 그냥 노래나 좀 들어요. Everybody say 허. 자, 죄송한데요, 우리 실장님 요즘 물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 아버님. 실장님. 아버님. 실장님. 정신 돌아오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좀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저희가 롤라장이 조금 영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좀 물 관리가 철저했는데 많은 분들 요즘은 다양하게. 아버님, 저 이제 근무 중에는 제가 막걸리를.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만 받을게요, 아버님. 썩이는요 아직 술을 못해요. 자, 먼저 노홍철 씨. 네, 저희 그 단골 고객이 계신데요. 지금 놀라장 앞에 누군가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아마 이 음악 들려주시면 아실 거라고 합니다. 음악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그분이 직접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로 설 길에 빨간 군두 아가씨. 빨간 군두 아가씨. 이거는 빨간 군두 씨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이분이 어딜 가시는지 아시는 분? 에버바디 세! 홍! 철! 이네 집? 음악 좀 들어요, 음악 좀! 자, DJ 썩이가 말이죠, 여러분께 노군에게 올라온 소녀 팬의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왔다 왔어! 얼마 전에 오빠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오빠를 만나면요, 오빠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요, 오빠에게 제 고민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빠에게 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띄워드립니다. 소녀 팬이 띄웁니다. 야, 너 닥쳐! 내 고민 좀 들어. 닥쳐. 입 닫어. 닥쳐. 입 닫어. 이 노래 제발! 자, 우리 노홍철 씨에 이어서 말이죠. 좋아, 좋아. 자, 우리 롤라장을 출입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깜찍하고 저희 또 무한 롤라 단신입니다. 우리 하하 씨에게 우리 또 몇 분이 신청곡 리퀘스트 뮤직을 띄워주셨어요. 우리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보다 기럭지가 짧아 더 슬픈 우리 하하 씨에게 전해온 노래. 길 가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하 씨를 부른다고 하네요.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꼬마야. 꼬마야. 알창 빼고 강가에나 나가버려. 나가. 다 같이 해볼까요? 귀엽게. 꼬마야. 알창 빼고. 재미없어. 강가에나. 네, 머리도 깔창을 넣어. 하시. 이제는 자신감 찾으세요. DJ 썩이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깔창 빼도 우리 하하씨는 충분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입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가에나 나가보렴. 강가에 나가서 누굴 기다리신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러분. 여러분. 거기 혹시 제 배꼽 안 떨어져 있나요? 이거 봐봐,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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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니까 슬래시티켓을. 오래된 코미디지만 가끔은 이런 게. 어, 죄송해요. 썩이는요?
여러분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지마! 하지마! 아, 이번에는 우리 롤라장 또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죠. 롤라 타는 시간보다도 드시는 시간이 가장 많아서 저희 매점 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소녀팬 한 분이 정준하 씨에게 직접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누나 이상해! 오빠, 6년 전 일이에요. 오빠 뒤에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우와. 전 영화를 봤지만 내용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빠 머리 때문에 자막을 볼 수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신청합니다. 부탁해요. 머리 좀 치워. 자막 좀 보게 치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 이 사연은요, 우리 무한도전 2인자의 박명수 씨에게 신청된 사연입니다. 아,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은요, 우리 또 나이 지긋한 아, 지금 현재 중소업체를 경영하고 계신 한 사장님께서 직접 사장님. 띄워주신 신청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업체 대표가 부탁해요. 와우. 여기까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중소업체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이 그냥 띄워주신 노래입니다. 박명수 씨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가만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 오늘. 여러분 썩이 이상이 없으면 어떡하죠? 아 뭐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꽃배. 사장님, 이건 바로 빵. 아, 아이고배, 아이고배. 어우. 은근히 사장님 저하고 호흡이 맞으신다. 사장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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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빵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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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나요? 여러분 형 나가자. 여러분 신나요? 왜 그래? 와 많이 갖고 나오시네. 여러분 이렇게 호응이 좋아요. 두 개만 더 갖고 나오세요. 두 개만 더. 여러분들의 참여로 서기와 장기하는 즐거운 시간.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예! 여러분 나 좋아요? 네! 빵! 와우! 아버님도 빵 하나 들고 나오세요. 아버님! 아빠 빨리! 아버님 빨리! 네! 자 DJ 서기와 함께하는 이벤트 타임입니다. 자, 빵 저쪽으로 아버님 꼭 중간 끼일라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 빈 자리로 자 갈까요? 네! 한번 갈까요? 네! 자 갑니다. 빵빠라 빵빵 빵빵. 이번엔 저기 구석에서 혼자 성냥 쌓고 계시는 우리 저희 소녀석이 제일 많이 방문을 해주신 분인데요. 우리 형돈 씨에게 전해온 서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놀려, 갑자기 놀려. 정현돈 씨의 전 매니저이신 오실장군. 오! 네, 그와 함께 있던 차석은 감옥이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는데요. 우리 오실장님이 이분께 띄워드리는 노래입니다. 부탁해요. 어색한 사이가 줄어져 나는 떠나니 오실장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되게 친했어요. 오실장님이 직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난 아직 이름도 몰라 오실장님, 그냥 오실장으로 알고 언젠간 꼭 돌아오실 거죠? 오실장님! 자 이어서 우리 작년도 무한 어워드에서 진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우리 정현돈 씨. 아, 우리 그 한 해 동안 저희 무한도전의 진상으로 해주셨던 정현돈 씨에게 저희 무한도전 제작진이 직접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제작진이 띄워주고 부탁해요. 그래 마음을 열었다 제작진. 밉상 진상 꼴보기 싫은 니가 대상. 가자 가자. 밉상 진상 꼴보기 싫은 니가 대상. 여기까지 우리 제작진에서 정현돈 씨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DJ 석이와 함께했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그 난 명수형이 하는 거 듣고 싶어. 여러분 DJ 석이 이인자. 자 그러면 우리 저 다음 타임 DJ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V, 시간 DJ는 저희 업소에서 예전에 20년 전에 한번 나셨던 분이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니 뭐 여러분께 고치러 오셨나 봐. So so. 뭐 고치러 오신 아저씨야. 자 여러분 다음 소원 경주 세이지 니 세수 말고 자 오세요 경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수 말고 누구세요 자 오세요 경호 아가씨 어디 나오세요 예 롱 베이비 잠깐만 아니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왜 저희가 소시지 여기서 놀 여기서 노는데 엔터테인먼트가 왜 나와요 저희 때문에 소리 못 따라 그랬죠 아니 그 아니 소세지가 무슨 영어예요 소시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공작사가 아니 MBC 앞에 있는 공작사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 해드릴까요 오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렛츠고 와우 슈어 슈어 엘리포트 스쿨 미들 스쿨 컴온 미들바스 잠깐 아니 미들바스 컴온은 뭐예요 미들 스쿨 엘리펀트 스쿨 엘리멘트리 스쿨이지 무슨 엘리펀트 스쿨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소리베리 전소 야 얘들아 놀자 여러분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 파이비트 유럽 댄스 뮤직 세트 팥수수 조 베이베 매수 부탁이야 문명 컴온 인카제국자야 뭐 매수 부탁이야 아저씨 뭐야. 선생님이에요 야 우리 그냥 딴 데 가자 아 무슨 역사 공부하는 거야 뭐야 아 우리 딴 데 가자 아이너 야 딴 데 가자 아이너 아 뭐야 정말 예 배드 바이스 블루 아 그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